맹자왈 이일도 삼인이면 수로나 불원하고 이생도 삼인이면 수사나 불원살자니라. 일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그 나태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도를 즐거워한다, 편안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하는 도로서 삼인 백성들을 부리면 수로나, 비록 백성들은 수고롭기는 하지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생도 살민이면, 자, 살리는 도로서, 그죠? 살리는 도로서 백성들을 죽이면, 비록 백성들은 죽지만 그 죽이는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앞뒤 관계 다 모르고 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데, 이미 뭐 충분히 다 공부하셔가지고, 아, 이제 뭔 소린지 안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주역의 중택 택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택 택기. 태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라는 뜻이죠. 은택이 두루두루 사방에 넘친다라는 뜻이 되고, 그 공자가 논어에서도 교민 7년이면 선인이, 그죠? 선인이 백성들을 가르친 지 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지금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백성들이 그, 그죠? 백성들을 가르친 지, 백성들을 가른 지 7년이면은 가히 어떻게 된다?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쟁터에 내보낸다 그러면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중택 택계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수노천이 응호인하며 하늘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에게 응한다. 하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이러한 은택을 내리죠. 하늘이 이 택자입니다. 연못택이다, 은택, 덕택이라는 건데, 하늘이 위에서부터 은택을 그저 내려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서 그저 이 저기 군주가 할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늘이 또저 아래까지 은택을 내려서 두루두루 뭐예요? 농사를 짓고 윤택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의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든 늘 하늘에 순종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백성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을 그대로 본받는 도가 됩니다. 이게 효법하는 거죠. 하늘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니까, 그걸 또 달리 표현하면은 아니 수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순종하면서, 그다음에 백성들이 바라는 바가 뭐이냐? 그 백성들이 바라는 바에 그대로 응하는 것.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뭐예요? 내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행복하게, 그죠? 아무 무탈하게 전쟁터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는 일 없도록, 그다음에 저 흉년 맞아서 굶주려 죽는 일 없도록 편안하게 사는 것이 백성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루두루 베풀어서 다 길러 주듯이, 그래서 나도 위정자가 하늘에 순종하면서, 그다음에 백성들이 바라는 뜻에 응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항상 어떻게 열의선민하면, 그다음에 기쁨을,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먼저 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아 이거 우리 뭐 내일 모레 뭐지 전쟁해야 되고, 저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군비부터 먼저 비축해 둬야 된다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 다 뜯어가 긁어 가지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군비는 어마어마하게 쌓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백성들을 기쁘게 해라. 백성들 그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열의선민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와, 저렇게 농사 짓고 일하는 것은 결국 뭐다? 내가 열심히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먹고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을 잊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해봤자 뭐 이거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 일하겠어요? 이른바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이라라고 하면서 나는 기껏 열심히 했는데 저 띵가띵가하고 노는 놈이나 나하고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주면 결코 일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대체로 저 사회주의가 망하는 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아 이때 그 사회주의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세우는 그 분배 방식은 뭐예요? 정전법이죠. 같이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각각의 영역을 다 주는 거죠. 여덟 집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공동 경비로 쓰는 것이 되고, 그죠? 공전으로 쓰고 나머지는 어차피 일은 나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같이 일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 집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면 이 사람들 대접도 잘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 들밥 내갈 때 들밥도 열심히 잘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주면 아 우리 집에 왔을 때또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하면 노동의 대가가 그만큼 오니까 민망기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잊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열이 범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래 내 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저놈들이 자꾸 찝쩍거리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가자는 거죠. 그 기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는 것도 모르면서 그죠? 밝게 즐겁게 죽더라 이 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써 난을 범하더라도 전쟁이 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 죽음을 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놈의 군대 가서 뭐 3년을 썩니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소리죠. 아, 예전에는 그랬었죠. 가난한 시절에 그죠? 이 땅을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랴? 라는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랴?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죽음을 잊으니 열지대 민권인이라 그 기쁨의 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서로를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위에서 이 일도 삼인이면 편안한 도로서 백성들을 부리면 백성들이 수고롭긴 하지만 원망하잖아. 편안한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땅에서 농사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농사 짓도록 만들어 주면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고 또 남은 돈 가지고 조금 더 축적해서 애들 결혼하고 뭐할때 조금 내가 더 보태 줄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민망키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고롭긴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즐거워서 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생도입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도죠. 그러한 살리는 도로서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돼? 전쟁터로 징발을 해야 되는 거죠. 징용, 징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서 당연히 전쟁 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도로서 백성들을 죽인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전법 체제 하에서 백성들 하여금 편하게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것이 침탈당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저 당연히 전쟁터에 그저 어차피 나가는 것도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죽게 되더라도 그래? 수사나 그저 비록 죽더라도 바로 그 죽이는 자, 우리를 전쟁에 동원한 저 위정자들에 의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기에는 먼저 위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이 모든 그저 백성 다 베풀어서 살리듯이 위정자도 그래서 하늘을 본받은 바로 그런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 거기 뒤에 아까 맨 밑에서 그세 번째 줄 나오죠? 선인이, 선인이라고 할 때, 선인은 바로 뭐예요? 그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개선이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한 위정자가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가르친 지 얼마? 7년이다. 7년이면 바로 뭐예요? 7일 내에 복이 되는 거죠. 주역에 이 여섯 개의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그리고 다시 해서 7일 내에 복이라고 하는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뭐 1년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적어도 몇년 알아? 7년 정도. 그렇게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아, 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살리는 정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그게 지뢰 복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게 적어도 그 7일이 우리가 실은 7일 개념이 꼭 7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일 수가 있는 것이 돼요. 어떤 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는 지뢰 복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7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그래서 백성들이 적어도 이게 몇 세대가 돼서 한 세대가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자식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 두면은 그죠? 백성들이 아,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한 정치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저 뭐예요? 군대 이끌려 가도 그래서 전쟁 와중에 죽더라도 그것을 달갑게 여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또 강조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후대 정치, 그죠? 이 세상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할 것이고, 당시에 지금 정치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